자, 이윤 잉여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노동자가 자본가에게 노동력을 판매한 대가로 받는 임금은 노동력 상품의 가격이죠. 그리고 그 가치는 노동력 재생산에 필요한 상품들의 가치 하도록 결정합니다. 생산 과정에서 노동자는 그 노동력을 발휘해서 노동을 하는데 그 결과로 노동력이 이 발휘된 지속 시간만큼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가치 크기는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지불한 노동의 가치, 임금보다 항상 크죠. 네, 그 차이가 이제 잉여 가치, 이윤의 원칙입니다. 딱히 새로운 발견이라기보다는 애덤 스미스의 노동 가치론의 입장에서 현실을 파악했을 때 지극히 당연한 결론입니다. 문제는 이제 그 당연한 결론이 자본주의 사회 지배 기금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제 경제학의 주류가 애덤 스미스를 한편으로는 경제학의 시조로 떠받들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그 이론의 이제 한 큰 축이 되는 부분을 이론의 영역에서 그리고 이제 경제학의 역사에서 삭제해버렸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론이 결코 이제 지배계급에게 유리할 수 없다라는 바로 그 이유가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노동자들의 저항이 점점 더 이제 대규모로 되고 격렬해지면서 주류경제학의 입장에서 그것이 불가피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경제학이라고 이제 알고 있는 논리, 애덤 스미스 이론의 이제 한 측면, 이른바 이제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믿음만을 특권화시킨, 그리고 그걸 이제 정교화시킨 논리다. 자, 그래서, 거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든 공평 무사한 그런 객관적인 진리라는 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계급의 입장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사태가 완전히 달라 보일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사회과학의 숙명이라고 할까? 그렇습니다. 자, 정말 그러냐? 자본가가 새로운 기계나 기술을 도입했을 때 생산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더 많은 가치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산성의 증대는 그 자체로 새로운 가치를 더 많이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생산성 증대의 결과로 새로운 사용가치, 상품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기계나 원료와 같은 생산수단이 더 많이 소비되고 그러면서 상품의 총가치가 증대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이른바 부가가치, 새롭게 생산된 가치가 더 많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기존의 생산수단의 가치가 더 많이 이전되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생산성 증대의 결과로 개별 상품의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노동자만 노동하는 게 아니라 자본가도 열심히 노동하지 않느냐, 이른바 자본가의 기업, 경영활동의 대가가 이윤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자본가가 행한다는 경영활동,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관리감독노동, 애초에 자본주의적 생산이 가진 적대적 성격 때문에 불가피하게 된 감시와 통제의 기능이 대단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른바 생산적 기여라고 할 수 있는 기획과 조율의 역할조차도 그걸 굳이 자본가가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어떤 필연적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자본가가 그런 기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절대 다수의 노동자들이 생산하는 잉여 가치를 독식할 근거는 결국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본가가 자발적으로 감수한 위험의 대가가 이윤이어야 한다라는 건 사실상 생산수단을 자신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가로 무조건 이제 이윤을 얻어야 된다라는 노골적인 주장에 이른바 좀 치장된 표현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결국 자본가의 자본이라는 게 무엇이고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따져봐야 된다는 건데, 최초의 자본이 폭력적 수탁을 통해서 형성되었다는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확인했지만 설령 그 문제를 논외로 하더라도
자본주의적 재생산이 여러 차례 반복되면 최초의 자본이 어떤 식으로 성립했든가 무관하게 결국 자본가들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본 전체가 노동자로부터 무상으로 수취한 착취의 결과물이 이겨가시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다. 자, 그런 얘기를 이제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질문이나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네. 소프트웨어라든가 네. 그런 거는 처음에 만드는 데는 많은 노동이 들어가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거저 복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팔리는 거는 복사되는데 그런 경우에 사본의 노동 가치는 어떻게 평가를 해요? 네, 뭐 그 질문이 이제 띄엄띄엄 나오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이제 독점 가격과 관련된 하나 나왔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제 일곱 번째 주제에서 독점 가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할 텐데 뭐 굳이 그 순서를 지키지 않더라도 이제 질문이 나왔으니까 얘기를 합시다. 예술 작품 같은 경우는 재생산이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독점 가격이 성립하는데 이거 이제 역설적으로 정반대의 경우로 재생산이 너무나 쉬워서 독점 가격이 불가피한 거죠. 자, 뭐 갈수록 그 강의실에 개인용 컴퓨터를 가지고 와서 필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 깔려있는 프로그램 이런 거 소프트웨어가 전부 다 정품인 사람 들어보세요. 싹 다 정품입니다. 네. 네, 비중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이제 그 이른바 규제 내지는 단속도 하고 또는 이제 컴퓨터를 사면 이제 번들로 끼워 팔기 하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이기 때문에 아닌 경우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정품만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쓰려고 하다 보면은 가격이 솔직히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제 어둠의 경로를 찾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그 주류 경제학 논리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실적법에 따르면 이건 이제 위법행위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유혹에 빠지게 돼요? 왜 정품 소프트웨어를 쓰지 않습니까? 비싸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뭘 기준으로 비싸냐라는 거예요. 그 재생산 비용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느끼겠다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같이 대체로 디지털 형태로 만들어지고 복제, 재생산이 가능한 재화나 서비스 같은 경우는 처음 만들 때 대단히 많은 노동시간이 필요한 게 일반적인데 그걸 이제 똑같은 성능을 가진 그리고 똑같은 사용가치를 향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노동시간은 대단히 짧죠. 네, 어떻게 하면 돼요? 클릭 앤 웨이트 하면 되잖아요. 그죠? 클릭 한 번의 노동시간. 이란 말이에요. 네. 이렇게 재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이 극단적으로 줄어들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른바 시장에 맡겨두는 방식으로 주류경제학이 그렇게 강조하는 대로 시장에 맡겨두는 방식으로 이걸 이제 상품으로서 판매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게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죠? 왜 굳이 비싼 돈을 주고 사야 하느냐. 클릭 한 번만 하면은 얼마든지 똑같은 걸 재생산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장에 맡기라고 외치는 주류 경제학과 그다음에 자본가들이 국가의 강제력에 호소하게 되죠. 한편으로는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아무런 성능 개선도 되지 않는 방식의 복제 방지 장치라고 덧붙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용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추가적인 노동을 위협하는 경우도 생겼는데 그것도 이제 해커들께서 다 깨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호소하는 게 이른바 지적재산권이라는 국가의 법률적인 강제라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임의의 독점 가격을 설정해서 팔아먹는 이런 과정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뭐 여러분 중에서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딱히 정품이 아니라고 해서 내가 뭔가 커다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지뢰 건복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사실 이 수업을 듣기 전부터 본능적으로 노동가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 가격 같은 경우도 독점 가격일 수밖에 없어요. 예, 기본적으로 독점 가격은 가치, 그리고 이제 오늘 어쩌면 시간이 된다면 공부하게 되는 이른바 생산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구매자의 지불 의사와 지불 능력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가격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쯤에 우리가 독점 가격에 대해서 다룰 때 조금 더 전반적으로 설명하도록 네, 좋습니다. 또 다른 얘기. 자, 그리고 우리 강의 게시판에 아직 질의가 하나도 안 올라왔는데, 네,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오늘 내일 중으로 공지를 내겠지만 다음 주 수요일에 우리가 중간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이 익숙하지 않다. 오늘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궁금한 점들이 생긴다 그러면은 PC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한 상품의 가치 크기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얘기했어요. 자, 가치를 우리가 W라는 비율로 표시하게 되는데요. 그 세 부분을 C와 V와 S라는 기호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C는 무슨 뜻이다? 콘스탄트 캐피탈, 불변자본이라는 뜻이죠. 생산 과정에서 생산수단은 본래 자기부터가 가지고 있던 가치를 새로운 생산물에 이전하기만 할 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치 크기가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불변자본입니다. 상품 가치 중에서 이제 C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전 뒤에 소비되는 네, 생산수단의 가치를 가치가 이전된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생산 과정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가치 부분이 위더하게 네, 이것을 이제 가치 생산물 이런 네, 이 부가가치라고 이야기하는 실체가 있죠. 그리고 이 가치 생산물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진단합니다. 노동자가 하루 동안 노동했을 때 새롭게 만들어내는 가치 부분은 노동자가 이제 임금으로 받는 가변자본에 해당하는 생산 과정에서 가치 크기가 변하기 때문에 가변자본이죠. 노동력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과 이윤의 원천이 되는 잉여가치가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부분 사이의 비율을 정의할 수가 있죠. V분 S라는 비율이고 네, 기호로 소문자 S 프라임을 씁니다. 이게 바로 이겨가치. 다른 말로 착취율이죠. 그래서 노동자가 하루 동안 노동해서 생산한 가치 중에 얼마만큼이 자기가 임금으로 받는 노동력의 가치를 보존하는 데 쓰이고 얼마만큼이 자본가를 위해서 무상으로 이윤의 원천이 되는 이겨가치를 제공하는가를 노동자가 하루에 8시간 노동을 했을 때 임금으로 4시간을 받고 잉여가치로 4시간을 제공한다고 하면 잉여가치율은 네, 4분의 3이 100%가 됩니다. 자, V, 가변자본에 해당하는 부분은 노동력 재생산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필요노동, 이것을 넘어서서 지배기구비 부상으로 취득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잉여가치 실체라는 게 바로 잉여가치입니다. 필요노동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자본가가 임금이라는 형태로 지불하죠. 이 부분은 지불받는 노동. 잉여노동은 자본가가 지불할 필요가 없죠. 지불받지 못하는 노동, 지불노동이고요. 글자수를 맞추기 위해서 지자를 떼버리면 부불노동입니다. 자, 그래서 하루 동안 만들어지는 노동자에서 만들어진 가치 생산물은 가변자본과 잉여가치, 필요노동과 잉여노동, 지불노동과 부불노동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살펴볼 거는
결국 자본주의적 생산의 목적이 이윤의 획득이라면 그 이윤의 실체인 잉여가치를 가능한 한 많이 생산 과정에서 만들어내는 게 자본가의 목적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걸 이제 지금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이 자본가라고 생각하면 훨씬 이해가 쉬울 수가 있습니다. 좀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밑에 있는 노동자가 생산하는 가치가 V와 S로 나누어지고 있고, 여러분의 목표는 뭐다? S 부분을 가능하면 분배시키는 거죠. 어떻게 하면 가능하겠어요? 자, 노동자가 하루 동안 노동하는 노동 시간을 뭐라고 부르냐면 노동일이라고. 한 주 동안의 노동시간이라고 이야기하면 노동주, working week가 되겠죠. 똑같은 방식으로 working months, working year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용어를 쓸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 잉여가치 부분을 늘릴 수 있어요? 자, 뭐 딱히 복잡한 건 아닙니다. 이건 지금 1차원 선분이고요. 우리의 목표는 1차원 선분 중에 일부를 증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있어요? 일단 선분 자체의 길이를 늘리는 방식이 있죠. 이게 의미하는 것은 노동자가 하루 동안 노동하는 노동시간, 노동일을 연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동일의 연장을 통해서 잉여가치를 증대시키는 방법을 절대적 잉여가치 생산. 자, 이게 첫 번째 방법. 네. 다른 방법은 없을까? 노동일을 연장시키지 않더라도 잉여가치를 증대시키는 방법은 이제 V에 해당하는 필요노동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필요노동시간이 감소한 만큼 잉여노동시간이 증대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상대적 잉여가치 생산.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일단 알아보자. 자, 다시 한번 여러분 회사의 노동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잉여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노동자는 하루 8시간 일을 하고 있고요. 임금으로 4시간만큼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4시간만큼씩 여러분에게 잉여노동을 제공하는 게 되죠. 자, 여러분이 자본가라고 했을 때 이 노동자가 하루에 4시간씩 제공하는 잉여노동, 잉여가치가 충분히 만족스러운 양이니까 어때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하루에 4시간씩 무상으로 노동하고 있다는 게 결국 기분 나쁜 일은 아니지만 딱히 또 그렇게 흡족하지도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안 하면 말할수록 좋은 거잖아. 어떻게 하면 돼요? 네, 기왕 나를 위해서 잉여노동을 하자고 한 거 한 2시간만 더 시켜보자. 그럼 이 노동자가 이제 하루에 10시간을 일하게 되고 그 중에 6시간을 나한테 잉여노동을 제공하게 되죠. 아까보다 여러분은 더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죠? 자, 혹시라도 그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노동자한테 감정이입이 되면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은 자본가예요. 자본가로서의 본분에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루 6시간의 잉여노동이 충분한가? 그래도 조금 부족해 보인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조금만 더 늘리자. 자, 그래서 이 노동자가 하루 12시간 일하게 하면 이 노동자가 이제 하루 8시간에 일하는 동안 지급해요. 더 좋죠. 근데 충분히 완전하게 만족스러운가 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다. 그래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네, 또 늘리면 됩니다. 네, 기왕 늘린 김에 계속 늘려보자 라는 거예요. 자, 자, 노동일이 계속 연장되는 만큼 여러분의 이윤도 늘어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네, 계속 가보자고요. 자,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네, 노동일은 연장되고 있고 여러분의 이윤은 비례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다들 어떤 상황인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도 저를 제재하는 사람이 없을 뿐이니까. 네. 하면할수록 네, 이윤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만나타서는 지구 한 바퀴 돌고 싶은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교실 한 바퀴만 간신히 돌았는데 무슨 얘기예요? 자, 노동일을 가능한 한 연장시키려고 하는 자본가가 딱히 인격적으로 나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즉 자본가 개인의 품성과 무관한 문제다. 그래서 자본가가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이든 간에 본능적으로 가능한 노동력을 연장시킴으로써 더 많은 인간같이 이윤을 획득하려고 하는 충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그게 자본주의적 근간의 분석이라는 거 맞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도 그랬죠. 이렇게 이제 노동일이 거의 무제한에 가깝게 연장된 시기들이 있었어야 특히 이제 우리가 보통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는 기계제 대공업이 이제 본격화되면서부터입니다. 자, 기계제 대공업이 본격적으로 성립됐다는 건 이제 자본가가 불변 자본 부분에 엄청나게 많은 앞에 자본을 투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값비싼 기계장치라고 하더라도 살아있는 노동력과 노동과 결합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죠. 네, 이윤을 만들어내기는커녕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조차도 새로운 생산물로 이전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큰 비용을 들여서 각종의 생산설비를 구축했는데 그게 1분 1초라도 네, 작동을 안 하고 있다면 자본가 입장에는 그게 바로 엄청난 손실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른바 산업혁명 초기에 노동일이 이제 엄청나게 연장이 됐죠. 근데 이제 대단히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자본가 입장에서. 일단 저렇게 노동일을 무제한적으로 연장시키고자 하지만 뚜렷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제약이 뭐예요? 하루가 24시간 밖에 안 되죠. 그죠? 네. 고작 24시간 밖에 안 돼요. 100시간 정도 되면은 그나마 좀 나아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 살고 있고 그 행성의 자전주기가 하루 100시간을 허용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만약 그 행성의 사회 형태, 경제체제가 자본주의라면 그 행성의 자본가는 틀림없이 그 100시간도 너무 짧다고 생각할 거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더 안타까운 제약이 있습니다. 뭐예요? 어떤 노동자도 24시간 계속 일을 시키면 얼마 못 버티고 죽어버린다. 자, 사실 기계도 쉬지 않고 계속 돌리면 금방 망하죠. 자, 어쨌거나 기계를 1분 1초라도 돌리면 안 되는데 노동자를 하루 24시간 계속 일 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가 출현합니까? 아, 교대제가 그래서 생겨납니다. 그게 교대제. 낮에 일하는 노동력과 밤에 일하는 노동력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자본가 입장에서 대단히 효율적인 것입니다. 막상 그걸 수행해야 하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 자, 인간은 어쨌거나 낮에 해가 떠 있을 때 움직이고 밤에 해가 졌을 때 휴식을 취하도록 생체 시계가 프로그래밍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가끔씩 그걸 위반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계속 그렇지는 않죠. 그럼 이제 당연히 몸에 이상이 온다는걸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제 교대제라는 건 그걸 자본가의 이윤을 위해서 노동자들한테 강제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미 이제 확인이 돼 있죠. 네. 그 교대제 노동을 하는 이제 노동자들의 그 신체 리듬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주야간 막교대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한테 심박수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장착하게 하고, 예. 주간 노동 일주, 야간 노동 일주 하는 동안 이제 생체 리듬의 변화를 추적해보는데, 야간 노동을 할 때 이 노동자가 밤에 분명히 깨어서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간 노동을 했을 때 낮에 깨어서 활동하고 있을 때만큼 생체 리듬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에 일했으니까 낮에 쉬어야 되는 거예요. 나름 각종의 빛과 소음으로부터 차단하고 가능한 조용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체 리듬이 밤에 쉬었을 때만큼 안정화되지 않는다는 것도 확인이 되죠. 근데 이제 교대제 노동은 노동자한테 그런 생체 리듬의 주기적인 교란을 지속적으로 사실상 평생 강요하게 되죠. 뭐 그 결과는 당연히 교대제 노동을 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각종의 이제 질환, 병에 더 잘 걸리게 되죠. 유병률이 높아지고 결국에는 기대 수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교대제라는 건 이제 이윤을 위해서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갈가먹는 전형적인 방식. 여러분 혹시 그 유성기업이라는 이름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최근에 유성기업 그 조합원이 그 회사 임원을 폭행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실 그 전사를 쭉 들여다보면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원래 유성기업이 이제 자동차 부품회사거든요. 근데 그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파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파업이 벌어지자마자 이제 주류 언론은 야, 연봉을 7천만 원씩이나 받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고, 그리고 자동차 생산에 필수적인 그 부품사가 파업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동차 산업이 마치 곧 망할 것처럼 엄청나게 떠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그 부품사가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원청이죠, 완성차 업체인 현대기아자동차가 그 경찰과 그 다음에 용역깡패들하고 짜고 그 파업을 폭력적으로 와해시키려는 시도들을 했죠. 예. 그리고 이제 성공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이제 증거들이 확보가 돼서 재판에 넘겨졌는데, 법원이 또 이제 완성차 업체를 대변하는 변호사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재판을 무기한 연기해버렸죠. 그리고 이제 그 파업이 진압된 다음에도 그 파업에 참가했던 노동자들 그리고 이제 조합원들이 현장 출입을 통제하고 엄청난 이제 탄압과 감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합원 한 분이 이제 그 자살을 하게 됐죠. 네. 조금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이제 금방 알 수 있는. 애초에 그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왜 파업을 했느냐? 임금을 올려달라고 파업한 게 아니에요. 자, 그 전까지,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 자동차 산업의 대부분이 주간 연속 2교대제라는 걸 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주야 막교대였어요. 그래서 주간조에 이제 한 파트의 노동자들이 와서 일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 조가 이어받아서 이제 밤을 꼴딱 새면서 노동을 하는 이런 방식이었고, 주간조든 야간조든 간에 이제 이른바 법정 노동시간, 하루 8시간에 더해서 2, 3시간의 작업이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야간 노동을 전부 다 없애겠다는 건 아니고, 그나마 이제 밤을 꼴딱 새는 노동이라도 좀 덜 해보자 라는 취지로 이른바 주간 연속 2교대제라는 걸 제안을 했고, 당시에 이제 자동차 업계 사측, 대표적인 완성차 업체인 현대기아차조차도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보자. 그러면 이제 노동시간이 어차피 줄어들 텐데 생산 물량은 어떻게 보전을 하고 임금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가 오가던 차에 2007년 말에 미국발 세계공황이 터지면서 그 얘기가 쑥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완성차 업체의 이제 노동조합들도 조합원이 수만 명에 이르고 강력한 조직력을 자랑하는 그 노동조합들도 입다물고 있던 상황에서 일개 부품업체 노동자들이 이제 주간 연속 2교대제를 요구하면서 파업을 벌였다가 집중적인 공격에 공세를 당했던 거죠. 관심 있으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주간 연속 2교대제라는 것도 결코 야간 노동을 없애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른바 오전조가 아주 일찍 출근해서 오후 한 서너 시까지 일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주가 이어받아서 이걸 한밤중까지 하는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실제로 그 야간 노동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2급화라 물질이죠. 근데 이제 대한민국을 비롯한 모든 자본주의 국가에서 야간 노동은 이른바 경영상의 이유로 결코 없애서는 안 돼. 필수적인 것입니다. 자, 얘기가 조금 딴 데로 흘렀지만은 야간 노동과 별개의 이제 노동 일을 급속도로 연장시키려는 충동이라는 게 자본주의적 생산의 고유한 거고, 그게 이제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죠. 네. 이른바 산업혁명의 초반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노동일이 이제 무제한적으로 연장되면서 가장 공업이 발달했다고 하는 이른바 선진국들에서 이런 상황들이 관찰이 되죠. 대체로 그 공업 발전에 따른 이른바 경제 성장의 결과로 그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체격 조건, 키나 몸무게와 같은 체격 조건이 세대를 거듭할수록 향상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세대들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체격 조건이 좋은 편에 속합니다. 네. 난 우리 집에서 제일 작은데 뭐지? 라고 이제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경향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자, 근데 산업혁명 초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군대를 징집하기 위해서 일정한 연령에 달한 성인 남성들을 모아다가 신체 검사를 했더니 정반대로 세대를 거듭할수록 키와 몸무게가 축소되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됩니다. 노동들이 무제한적으로 연장되고 임금을 비롯한 노동 조건이 형편없는데 오히려 노동 계급이 위축된 형태로 축소 재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대로 임금이라는 게 이제 노동자가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의 물리적 생존의 최저한으로 밖에 지급되지 않았을 때는 결국 이제 그 계급 전체가 위축된 형태로 점점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분명히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각종의 전염병들이 참 전염병이 발생하고 이게 확산되는데 중요한 이유는 뭐 위생 상태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제 건강 상태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뭐 제대로 먹고 입고 쉬지 못한 상황에서 전염병이 발생하는 게 급속도로 확산됩니다. 이른바 선진국들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자, 이런 상황은 지배계급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본가들이 자발적으로 야 이러다가 이제 이 노동자들을 반쪽쪽 빨려가지고 결국 우리한테 이게 타격이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알아서 노동기간, 노동일, 노동시간을 규제했을 거라고. 네, 결국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결국 이제 노동일에 대해 규제하는 그런 법률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그런 상황을 견디다 못한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저항하면서 뭐 노동일뿐만 아니라 예,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대립됐을 때 모든 것 항상 뭐가 결정한다? 힘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현실에 대한 불만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가만히 사귀고만 있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명백한 사실이죠. 선진국이라고 해서 이제 다르지 않았고 오히려 이제 선진국의 노동자들이 현재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높은 임금 수준과 더 좋은, 나은 노동 조건을 누릴 수 있는 건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자,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노동률을 규제하는 법률들이 만들어졌을 때 최초의 이제 노동률 규제 법안이 담고 있던 내용들이 이제 이런 거예요. 야, 앞으로 18세 미만의 이제 미성년자들한테는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을 시키면 안 된다. 10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하루에 8시간 이상 일을 시키지 말도록 하자. 라는 식의 법안들이 이제 그 내용에 들어있어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미성년자도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일을 했고, 10세 미만의 아동도 예, 성인 남성들을 못지않게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거 너무 옛날 얘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최근의 상황, 이른바 대한민국은 어때요? 자, 대한민국에서 이제 지배계급이 끊임없이 그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이른바 박정희 신화죠. 그래서 이제 그 덕분에 우리가 이만큼 잘 먹고 살다 됐다라는 식인데, 그 박정희 시대에 이제 산업 역군으로 숙혀 세움을 받던 그 노동자들의 처지가 어땠는가. 전태일 열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70년대 초에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외치면서 분신을 하신 분이고, 그 분신을 계기로 해서 이른바 민주노조 운동이라는 것들이 시작했었죠. 그분의 일대기를 그 묘사한 전태일 평전이라는 책을 읽어보면은, 당시에 이제 그 산업 역군 노동자들의 이제 노동 환경이 어땠는지를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평화시장이라고 불리는 그런 이제 옷 공장에서 재단사로 일을 했는데요. 그 노동 조건들이 대단히 열악하죠. 어느 정도냐.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교실 정도라면은 아마 공장을 한 3개 이상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거의 4개까지 만듭니다. 세로로 쪼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로로 쪼개서요. 무슨 얘기예요? 공장이라고 하는데 층구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키가 큰 사람이면은 천정의 머리가 닿을 정도로 그렇게 대단히 낮은, 환기도 잘 안 되는 대단히 이제 어둑어둑한 그런 공간이 이제 공장이라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보다 조금 더 높은 밀도로 미싱, 재봉틀이 놓여있으면서 그게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거죠. 뭐 소음도 엄청나고, 각종의 이제 옷감 부스러기들도 이제 풀풀 날리면서 공기도 대단히 이제 질이 좋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세먼지가 문제가 되는데, 어느 정도냐면, 그런 얘기가 그 농담처럼 돌았다고 하죠. 평화시장 출신은 결혼해서 데려가도 3년밖에 못 써먹는다. 왜? 3년 안에 거의 틀림없이 폐병이 발병한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런 정신없는 사이로 중학교를 갓 졸업했을까 말까 한 어린 여성 노동자들. 보통 일본식으로 시다라고 불리는 도조 노동자들. 그 노동자들이 쉴 새 없이 옷 가면서 이제 옷감, 옷가지 이런 것들을 나르고 있어요. 뭐 노동 시간은 이제 당연히 이제 법정 노동 시간에 더해서 10시간, 12시간으로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뭐 이른바 수출 물량이라는 게 이제 많아지다 보면은 주말에도 나와서 일을 하고, 뭐 심한 경우에 이제 며칠씩 밤을 새는 일도 생기죠. 근데 이제 사람인 이상 계속 그렇게 밤을 새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제 졸다가 또 재봉틀 바늘에 이제 손가락이 찔리는 그런 이제 사고를 당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근데 이제 사장님들, 자본가 입장에서는 노동자가 다치는 것보다 더 걱정이 되는 게, 물량이 발생해서 이제 물량을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해요? 잡아놓는 약을 먹이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렇게 일해서 이제 받는 임금 수준이라는 게 대체로 그 노동자들이 자기 고향에서 학교를 채 졸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시로 와서 자기가 받는 임금의 대부분을 고향에 이제 붙이죠. 살림살이 보태고 이제 동생들 학교에 보태고. 그리고 이제 정작 자신은 뭐 길 가다가 붕어빵 하나 보고 만물을 삼먹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것도 옛날 얘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어때요? 대한민국이 알바천국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뭐, 최저임금이 몇 번 올랐다고 대한민국 경제가 다 망한다고 난리를 치지만, 실제로 그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그 임금을 가지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인가. 또는 이제 그나마 임금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노동해야 하는가. 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그 한국 그 바깥으로 이제 눈을 돌려보면 그런 식의 이제 아동 노동, 야간 노동, 장시간 노동이 결코 이제 특정한 나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대단히 광범위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른바 선진국에서는 노동자들의 투쟁의 결과로 그런 게 어느 정도 규제가 되고 있지만 바로 그 선진국의 자본들이 예, 상대적으로 이제 자본주의적 발전이 뒤처진 나라들에 진출해서 하는 예, 형태는 자기들이 이제 자국에서 예, 19세기 했던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는 모습들을 이제 보이고 있다. 뭐 4년마다 월드컵이 개최가 될 때 항상 화제가 되는 게 새로 나온 월드컵 공인구가 얼마나 탄력이 좋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최인류에 속하는 선수들이 거기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식의 얘기들인데 가끔 거기에 이제 단신으로 덧붙여지는 얘기가 그런 그 월드컵 공인구를 도대체 누가 만들고 있을까라는 얘기가 가끔 꼬리처럼 따라옵니다. 보면은 최첨단 기술을 도입한 축구공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최신의 기계 설비를 사용해서 만들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월드컵 그 공인구에 이제 그 안쪽에 들어있는 내용물에 대해서 내용물에 실을 감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죽을 붙이는 일까지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이제 우리 귀에 이름도 생소한 어떤 변방에 있는 나라의 아동 노동자들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 정말로 손가락에 피가 맺혀가면서 계속 그런 노동을 하는데 하루에 받는 임금이 1달러같이 안 되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자, 너무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의 경우만을 예, 부각시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나마 좀 나은 것처럼 보이는 그다지 이제 나은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유리한 조건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노동자들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 자,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욕을 먹고 있는 노동자들이 어떤 노동자들이에요? 이른바 귀족 노조라고 불리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귀족 노조의 이제 대명사처럼 되어버린 사업장이 하나 있죠. 현대자동차. 그죠? 예. 예. 언제부터인지 이제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욕을 먹는, 욕을 먹어 마땅한 그런 노동자들이 되어버렸는데, 물론 그 노동자들이 이제 썩 잘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이제 지나치게 매도당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귀족노조라는 회의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은 네, 이런 사건이 하나라 있습니다. 자, 노무현 정권 되었습니다. 어떤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예, 이게 기사 제목이에요. 그래서 10년도 더 된 얘기니까 지금이라 하면 이 현대자동차 생산직 연봉이라는 제목 뒤에 1억 원 정도가 붙죠. 지금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하나 빠졌네요. 중요한 게 하나 빠졌어요. 노조입니다. 자, 기사 내용은 별거 없었고 제목을 그냥 설명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기사의 그 소스가 되는 건 현대자동차 사측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일단 이제 자본가 단체들부터 시작해서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당시에 이제 나름 그 진보와 개혁의 대명사처럼 알려졌던 그 대통령조차도 귀족노조가 참 문제다 이야기를 하고, 나름 뭔가 좀 명망가라고 알려져 있는 각종의 이제 시민단체나 이제 원로급 인사들조차도 같이 들고 일어나서 너무 많이 받는 거다. 네, 이러면 안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사실은 의도한 거였지만 노동자들이 더 분노를 했다. 네. 야, 아무리 학력차별이 없으면 좋다고 하지만 대학도 안 나온 고졸이잖아. 그리고 직종단 차별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는 하지만 이른바 사무 전문진도 아닌 좀 비하적인 표현으로 공돌이가
대학 나온 나도 예, 6천만 원은 커녕 이제 그 반만이라도 받으면 좋겠는데 얘들은 뭐냐. 그러면서도 이제 해마다 철마다 임금 올려달라고 이제 파업을 한다. 이 기종노조 XX들. 딱 이렇게 됐거든요. 예. 자, 그때 이후로 이제 지금까지 이 노동자들, 현대자랑서 대표처럼 이른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무슨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다 이제 욕을 벗겨요. 자,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느냐. 뭐 지금은 이게 한 1억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때 당시 6천만 원이 엄청나게 큰 돈이었거든요. 지금도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근데 막상 이렇게 욕을 먹는 그 노동자들, 당사자들한테 이제 물어본 결과는 사뭇 다르더라고요. 그죠? 무슨 소리냐. 대단히 이제 억울함을 호소를 합니다. 당사자들이. 일단, 생산직 연봉 6천만 원이라고 하지만 이게 모든 노동자들이 받는 연봉이 결코 아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 연봉 6천만 원을 꿈이라도 꿀 수 있으려면은 현대자동차 입사해서 일한 기간이 아무리 작게 잡아도 15년, 대체로 한 20년 이상 돼야 된다. 자, 완성차 공장의 이제 생산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시간급이고요. 그리고 동시 연공급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얼마나 오래 일하는지에 따라서 시간당 임금비로 올라가는 방식이죠. 그래서 갓 입사한 노동자의 경우 아무리 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죽었다 깨도 5천만 원을 꿈이라도 꿀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 근속연수 20년 차 정도 되는 노동자라면 대체로 나이가 한 40이 넘었고 거의 틀림없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한둘 낳아서 기르고 있는 상황이죠. 최소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한국 자동차 산업 완성차 업체에서 노동자들의 평균 연봉이 계속 올라간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독일이나 일본을 이미 추월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로 이 노동자들이 계속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데 신규 인력을 추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쨌거나 근데 이 근속연수 20년 차인 노동자가 야 뭐 6천만 원 뭐 요즘 기준으로 1억 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 난 좀 이제 인간답게 가능한 좀 오래 살고 싶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노동자들은 아직 주야 막교대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주일은 주간 일조를 해서 일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다른 일주일은 야간조에서 일을 하면서 주간조든 야간조든 간에 매일 두세 시간의 잔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이나 휴일에 나와서 특근을 하고 때로는 이제 휴일 야간에 이제 추가적으로 야간 특근하는 경우가 생겨났죠. 자, 근데 야 그게 이제 사람 몸 축나는 거다. 돈도 좋지만 난 좀 인간답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 정규직 노동자가 근속연수 한 20년 전에 이 노동자가 야 나는 야간 노동 싫다. 야간 노동에 이제 그 임금률은 1.5배거든. 야 근데 이제 내 몸 망치는 길도 왜 그러냐면 낮에만 일하면. 그리고 잔업도 싫다. 잔업의 임금률이 통상적으로 2.5배입니다. 특근은 더 안 하겠다. 만약에 휴일 특근에 야간 정도 하면은 임금률이 2배, 3배 이렇게 뜨겠다. 그런 거 다 안 하고 그냥 법정 노동시간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간에 하루 8시간, 주 40시간만 일을 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근속연수 20년 차인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동자가 1년 동안 일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임금을 세 전으로 받을 수 있을까? 자, 그때도 이제 확인을 했고, 실제로 그 현실에서 이게 드러난 사실이 있습니다. 2007년 말에 미국발 세계공황이 터지면서 일시적으로 전 세계 자동차 수요가 확 줄었어요.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도 어쩔 수 없이 잔업, 특근, 야간 노동 이거 다 없애고 모든 노동자들한테 주간 8시간만 일을 하도록 강제하는 수밖에 없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당연히 임금 수준이 형편없이 떨어졌고 노동자들이 이제
이른바 오늘날 기준으로 연봉 9천만 원, 1억 원 받는다는 노동자들이 그렇게 1년 동안 주간에만 일을 했을 때 도대체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계산을 해보니까 세 전으로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자, 20년 차 정규직 노동자가 네, 법정 노동 시간만 정상적으로 일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임금이 세 전으로 그거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그 노동자가 그 돈으로 정상적으로 노동력 재생산을 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거죠. 자, 무슨 소리냐? 이 노동자가 하루에 8시간만 일을 하고, 그리고 이를테면 노동력의 정상적인 재생산 비율이 4시간에 해당한다고 했을 때, 딱 8시간만 일한 다음에 4시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면, 야, 임금 좀 더 줄 테니까 잔업이나 특근이나 야간 노동을 하세요라고 했을 때 이 노동자가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걸로도 먹고 살 만한데 군이 멈춘다면서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한다면. 근데 애초부터 임금 체계를 그걸 염두에 두고 어쩌면 자연스럽게 노동자가 연장 노동, 추가 시간 노동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방식으로 만든 이른바 정규 시간의 임금률을 형편없이 낮춰놨기 때문에 하루에 8시간만 주간에 일해서는 실제로 그 절반 정도밖에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이 야간 노동이나 잔업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때로는 휴일에 나가서 특근까지 해야 된다. 이제 그 임금률에 더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면서 간신히 노동력 재생산 비용에 가까워지는 그런 임금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마치 노동자들이 자기들이 원해서 추가 시간 노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이제 자연스럽게 노동률을 연장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네, 자본가들이 이제 머리 좋은 엘리트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진지하게 만들어 놨던 거죠. 그래서 당시 이 기사가 문제가 됐던 상황에서 도대체 당시 기준으로 얼마만큼 일하면 6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1년 365일 중에서 설날하고 추석날 딱 이틀 쉬고 1년에 363일을 일하면 6천만 원 가까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산술적으로 나온다 라는 답이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 기사들은 지난해 이제 그런 내용을 전혀 밝히지 않고 마치 노든 노동자들이 저만큼의 임금을 받는 것처럼 보도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여러 방식의 이제 책략이 대단히 성공적이었다는 거예요. 왜? 실제로 이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도 결코 부당한 고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이기는 하냐? 정규시간 노동을 통해서는 노동력 재생산 비조차 제대로 벌지 못하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많아요. 문제는 이른바 중소기업 내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보다 똑같은 시간 일하더라도 그보다 훨씬 못한 임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열악한 처지에 대한 분노가 자본가들을 향하기는 커녕 자기보다 그나마 좀 나은 것처럼 보이는 대기업 노동자, 정규직 노동자를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자본가들이 짜놓은 판에 노동자들이 이제 분열돼서 서로 싸우고 견제하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만들어졌다는 거고 이런 상황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대충 이런 얘기예요. 자, 얘기가 조금 다른 데로도 갔는데 결국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은 노동일의 연장을 통한 이어가 지식산이라는 것은 옛날 얘기나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코 이제 여러분도 거기서 예외가 될 수 없다. 뭐, 난 그래도 생산직이 아니라 사무 전문직으로 취업할 거야. 그리고 뭔가 이제 그럴듯한 자격증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이제 좋은 조건에서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직장을 구하겠다. 이렇게 이제 열심히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근데 뭐 여러분 중에서 이제 그런 좁은 문을 뚫는데 이미 성공한 동료나 선배들이 있다면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답이 돌아오는지. 그죠? 딱히 생산직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 노동 조건, 노동 시간, 노동 강도가 결코, 예, 만만치 않다라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금을 많이 받는 직장일수록, 스스로 그 노동자들이 이야기하죠.
주는 만큼 많이 주는 것보다 더 많이 뽑아먹는다라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절대적인 것 같이 생각했습니다. 질문이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서는 저는 아까 절대적 그 노동률 증가를 할 때 절대적 잉여가치 행사 네. 거기서 이제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어나면 네. 노동력체 생산을 네 맞아요. 애초에 그래서 8시간 노동일에 대한 임금을 그보다 훨씬 8시간만 노동해서는 뭐 노동일이 연장되든 않든 간에 애초에 최소한의 그 노동력체 생산이 사실상 가능하지 않은 수준의 임금이라는 걸 지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일이 연장되면 실제로 노동력 재생산 비용도 늘어나게 돼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것까지를 감안해서 이제 임금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런 거겠죠. 뭐 조금 더 현실화시켜서 보면은 8시간만 노동했을 때 이 노동자가 그 노동력 재생산하는데 필요한 뭐 노동시간이 4시간이다. 아, 임금을 받아야 될 노동의 가치 4시간이다라고 하면요. 12시간 노동을 했을 때 이 노동자의 노동력 재생산 비용이 한 5시간 정도 늘어날 수가 있다. 예, 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네, 8시간 노동했을 때부터 12시간 노동의 노동력이 소모가 되니까. 근데 실제로 애초에 8시간 노동했을 때 4시간만큼을 주면 1시간만큼 더 줄게라고 하더라도 이 노동자가 12시간 노동할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8시간 노동할 때는 2시간, 뭐 2.5시간 이 정도의 임금밖에 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노동자가 10시간, 12시간 노동할 때 각종의 잔업특근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늘려가지고 예, 5시간의 노동력 재생산 비용에 맞추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답이 됐을까요? 아까 네. 4대 4에서 네. 5대 5가 돼야 될 것 같은데 4대 6으로 그래가지고 처음 그 전례를 하실 때 아 그거는 이제 계산을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일의 연장을 통해서 잉여가치를 증대시키는 과정에서 만약에 자본가 입장에서 노동력의 가치가 늘어나서 노동시간이 연장된 만큼 생산된 추가적인 가치보다 임금이 더 늘어나게 됐다고 생각하면 노동자는 굳이 그런 시도를 하지 않죠. 그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봅시다. 8시간 일했을 때, 그죠? 사실 노동력 재생산 비용이 한 3시간이라고 한다면, 그죠? 지금 5시간을 제공하자. 그러면, 뭐, 10시간을 늘리면 어떻게 돼요? 2시간 정도 더 늘리면은, 재생산 비용이 늘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3.5시간 정도로 되겠죠. 그렇더라도, 2시간 늘린 것 중에 0.5시간만 더 주면 되니까, 충분히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2시간을 늘렸을 때 이번에 노동자가 이제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1시간 정도 늘려줘가지고 1.5시간을 더 줘야 된다 라고 해서 이제 총 5시간의 임금을 준다고 하지만 어쨌거나 이제 하루 12시간이라는 이해가치 더 늘어날 수 있어요. 네,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예, 좋습니다. 또 네. 아까 말씀하신 절대적 이해가치 생산이잖아요. 네. 2시간이 늘어나면 0.5시간 자, 둘 다 있는데 최근에 이슈가 된 게 그거예요. 지금 그 뭐 올해부터 지금 공식적으로 그 법정 노동 시간이 주 40시간이잖아요. 이른바 OECD 기준이 이제 주 40시간 이하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연장 노동을 주 12시간 허용하고 있어요. 주 52시간이 최대 노동 시간입니다. 네. 문제는 이 주 52시간의 노동을 한편에서는 그
그 제약을 깨고 더 장기적으로 노동자들 오랜 시간 부릴 수 있는 방식의 특별 협약이라는 것들을 자본가들이 요구하고 있고 정부가 그걸 들어주려고 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실제로 이런 추가적인 노동에 대해 가지고 지불해야 하는 임금 초과분을 없애거나 아니면 삭감하려는 이런 움직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로 한국에서는 평균적으로 이른바 잔업수당 초과 노동에 대한 임금률이 150%, 1.5배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정규시간 임금률을 터무니없이 낮춰놓고 잔업이나 야간노동의 특근 같은 걸 통해서 1.5배 내지는 2배 정도의 그런 수당을 받지 않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방식의 임금체계가 만들어져 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냐면 한편에서는 이런 식의 이제 초과 노동에 대한 임금률을 예전에는 이랬어요. 잔업을 하면 무조건 1.5배고 그 다음에 휴일에 나와서 일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잔업을 해야 되면 1.5배가 더 덧붙여지는 방식이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어떤 방식으로 육군해석을 하고 있냐면은 야 휴일에 나와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수당을 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일단 그 잔업 수당, 그 초과 노동의 임금률에 대한 할증 임금에 대한 것은 평일의 노동에만 해당하는 거니까 굳이 안 줘도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나마 지불했던 이제 그 잔업 수당까지도 이제 깎으려는 그런 그 의도를 보이고 있고 법원이 그리고 현 정부가 그 소리를 들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이제 민주노총 보고 이른바 그 사회적 대화 기구에 들어오라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경산호의라는 이름. 사회적 합의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에서의 사회적 합의가 얼마나 말로만 합의인 기만적인 건지는 우리가 강의 후반부에 그 자본주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실제로 민주노총에 이제 차마 못 들어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거기서 의제로 올라온 게 이제 그 탄력 근로 시간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식적인 이제 그 주당 노동 시간은 노동주는 일단 법정 노동일 주 40시간에 더해서 최대 하루 이제 12시간, 아, 일주일에 12시간 해서 주 52시간을 넘으면 안 되는데 그걸 위반하고 있는 자본가들이 부지기수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자본가와 노동자끼리의 특별 협약을 통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그것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노동을 더 시킬 수 있는. 네. 그래서 이제 최대한 68시간 정도까지를 시킬 수가 있는. 이런 식의 이제 협약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 특별 협약의 유효 기간을 연장하는 게 이제 지금 이른바 경산노위, 민주노총이 들어오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압박을 하고 있는 그 제일 큰 첫 번째 의제라는 거죠. 그걸 이른바 촛불정부가 앞장서서 자본가들을 해주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탄력근로 시간제가 일정한 단위로 합의가 되면은 그 시간 동안에는 네, 그 초과 노동에 대한 추가적인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합의를 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본가들이 자기가 필요할 때는 노동자들을 대단히 이제 가혹하게 헐값에 부리다가 자기들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아예 해고를 시켜버리거나 해고를 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 정규시간 노동에 대한 값싼 임금만 주고 예,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게 지금 2018년과 19년에 걸쳐서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예, 좋습니다. 또 자, 두 번째가 이제 상대적 이용가치 생산입니다. 상대적 이용가치 생산은 노동리자 연장과 무관하게 필요 노동 시간의 단축에 따른 임여 노동 시간의 증대를 의미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필요 노동 시간이 줄어들겠어요? 뭐 아주 쉽게 임금 깎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실제로 자본가들이 제일 즐겨 사용하는 방식이 임금의 삭감을 통한 이윤의 증대입니다. 각종의 명목으로 이제
회사가 어렵다든지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걸 이해를 하고 또 그걸 단골로 써먹는 제일 편리한 방식이 비정규직화예요. 정규직 노동자를 뭐 예전에는 이제 상황이 어렵다고 해고를 하기도 했고 또는 딱히 이제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게 노동자들의 반발이 문제가 된다면 나이가 차서 은퇴한 노동자들을 내 빈자리에 비정규직 노동자로 채우는 거죠. 똑같이 일을 하면서 임금은 뭐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집니다. 근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 경우는 임금을 노동력의 가치보다 낮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전제로 하는 것은 임금은 노동력의 가치만큼 지불된다라는 가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임금을 노동력 가치 이하로 지불하는 방식에 따른 예, 이윤, 잉여가치 증대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상대적 잉여가치 증대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임금이 노동력의 가치만큼 지불되더라도 필요 노동시간이 이제 감소하고 그에 따라서 잉여가치가 증대하는 이런 경우를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은 항상 노동 생산성의 증대를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됩니다. 자, 그럼 노동 생산성의 증대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인원 노동 시간을 증대시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입니다. 1시 45분에 시작할게요. 이유로 얻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특별히 이겨보지 자본가들이 생산성 증대 열을 올리는 이유는 경쟁자들보다 높은 생산성 수준을 달성했을 경우에 자신이 생산한 상품의 개별 가치와 사회적 가치 사이의 차이를 특별히 그 가치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자본가는 8시간에 생산한 휴대폰을 10시간짜리에 팔아서 대당 2시간의 특별히 그 가치를 얻을 수도 있고 8시간짜리를 9시간에 팔 수도 있어요. 자, 그럴 경우에는 여전히 대당 1시간의 특별히 그 가치를 얻으면서 동시에 경쟁자들보다 싸게 팔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을 늘릴 수가 있겠죠. 실제로 자본가들이 경쟁하는 전형적인 방식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다른 경쟁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야, 쟤는 생산성이 높아서 저렇게 이윤을 추가로 얻는구나. 참 부럽다. 라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조만간 퇴출됩니다. 망한다고요. 자, 그래서 다른 자본가들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높아진 생산성 수준을 따라잡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든 자본가들이 10시간이 아니라 8시간의 휴대폰을 한 대씩 만들게 되면 휴대폰의 사회적 가치가 8시간이 되면서 특별잉여 가치가 사라집니다. 자, 이렇게 특별잉여 가치는 영속적인 게 아니라 자본가들끼리의 생산성 증대 경쟁의 결과로 끊임없이 생겨났다가 사라진다. 자, 그랬을 때 그 최종적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휴대폰을 생산하는 분야에서 노동 생산성의 증대가 일반화된 거죠. 뭘 통해서? 자본가들끼리 특별 잉여가치를 얻기 위한 경쟁의 결과로 또는 경쟁자가 특별 잉여가치를 얻는 과정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의 결과로 노동 생산성의 증대가 일반화되면서 휴대폰 생산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 즉 휴대폰의 가치가 전반적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자, 휴대폰은 노동력 재생산에 필요한 상품이 아니에요. 2019년 1월 1일 대한민국에서 노동력 재생산의 필수적인 상품이 아니에요. 30년 전만 해도 아니었어요. 30년 전만 하더라도 이건 일종의 사치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벽돌 하나 들고 다니면 저 사람 부자로구나 라는 표시가 됐는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죠. 휴대폰이 필수품입니다. 뿐만 아니라 휴대폰이 없으면, 휴대폰 중에서 스마트폰 정도가 없으면 취직하기도 힘들어요. 왜?
자본가들이 그 정규 노동 시간이 끝난 다음에도 끊임없이 노동자들을 호출해서 일을 시키는 데 대단히 편리한 그거가 휴대폰이란다. 자, 그래서 휴대폰은 분명히 노동력 재생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이룬다. 근데 그 분야의 생산성이 증대해서 휴대폰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건 뭘 의미한다? 자, 정리를 하면은 결국 이러한 자본가들끼리의 경쟁이 벌어지는 분야가 어떤 분야냐면은 노동력 재생산에 필요한 상품을 생산하는 분야들에서 자본가들끼리의 경쟁의 결과로 생산성 증대가 일반화되면 그 노동력의 가치를 구성하는 상품의 가치가 하락하게 된 거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결과는 뭐다? 네. 결국 이런 상품들의 가치 하부로 이루어지는 노동력 가치의 하락, 즉 필요 노동 시간의 단축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따라오셨어요? 질문이요. 자, 자본가들이 경쟁을 하는 이유는 뭐다? 경쟁자들보다 앞서 나가서 특별행위 가치를 얻기 위해서, 또는 경쟁자가 그런 상황일 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근데 그런 그들의 의도와는 차라리 무관하게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 생산성 증대가 일반화되면서 노동력 재생산에 필요한 상품들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필요 노동 시간이 단축된다. 자본가들이 저런 상황까지를 미리 염두에 두고 경쟁을 하진 않습니다. 자본가들의 시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협소하고 단기적입니다. 근데 이제 동기가 어떻게 됐든 간에 결국에는 생산성의 증대가 노동력 재생산에 필요한 상품들의 가치를 줄어들게 만들면서 노동력 가치 하락이 낮춰진다. 자, 그러면서 필요 노동 시간이 줄어들고 잉여 가치가 증대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런 과정은 노동자의 절대적인 생활 수준의 하락을 의미합니까? 어떻습니까? 자, 상대적 이해가치 생산의 결과로 피로노동시간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노동력의 가치가 줄어들었으니까 노동자들의 절대적인 생활 수준이 하락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진 않죠. 노동력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것과 흔히 실질임금이라고 이야기하는 사용가치 측면에서 파악한 노동자 임금이 줄어들었다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생산성이 두 배로 증대해서 노동력 재생산에 필요한 상품들의 가치가 2분의 1로 줄었다. 그런 상황에서 노동력의 가치도 비례적으로 2분의 1로 줄었다라고 해서 노동자들의 삶의 처지, 살림살이가 나빠진 건 아니다. 그래서 하루에 8시간 일하면서 4시간의 임금을 받던 노동자가 이제 생산성 증대의 결과로 2시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임금만 받게 되더라도 생산성이 그만큼 충분히 증대한 경우라면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생활 물자들을 구매해 소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생산성은 2배 이상 증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은 2분의 1로 받게 되지 않았다면 오히려 실질 임금은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예전에 하루에 4시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임금을 받았을 때 이 노동자가 이 임금으로 매운 라면을 한 상자 구매해서 소비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생산성 증대의 결과로 노동력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이제 임금이 2시간에 해당하는 만큼만 지급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노동자는 여전히 이전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이 좋으면 즉 생산성 증대에 비례적으로 노동력 가치가 하락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여기에 뭐 이제 다른 형태의 라면도 한 10개 정도 추가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다시 말해서
노동력 가치 하락과 실질 임금의 증대가 병행할 수 있다. 따라오셨어요?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무리 없이 이해가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을 어느 정도 잘 따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노동력 가치의 하락과 실질 임금의 증대, 즉 사용가치 측면에서 임금의 증가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안다는 건 가치와 사용가치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지금 아직 가장 출발점인 기본 개념에서 헷갈리고 있다는 얘기니까 책을 열심히 들여다봐야겠죠. 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생산성 증대에 따라서 노동력 가치의 하락이 노동자들의 그 살림살이를 나빠지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일정 정도 살림살이의 개선, 생활 수준의 개선과 병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 실제로 이런 식의 착취율의 증대를 은폐하는 역할을 합니다. 왜? 어쨌거나 노동자가 자기가 받는 임금으로 더 많은 걸 구매해 소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노동력 가치 하락이 영목임금의 감소로 나타난다면 1시간에서 2시간에 줄면서 노동자는 실질임금이 늘어나더라도 이걸 맞득찬하거나 반발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오늘날에는 이런 노동력 가치 하락이 명목임금의 감소로도 여관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는 현상을 공부했죠. 그래서 불안은행권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노동력의 가치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명목임금은 최소한 감소하지 않거나 오히려 증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임금으로 이전보다 더 많은 양의 생활수단을 또는 조금 더 양질의 생활수단을 구매해서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자기가 하루 동안 노동의 생산한 가치 중에서 점점 더 적은 양의 가치만을 임금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착취율이 높아진다고는 하지만 즉 노동자가 생산한 것 중에 점점 더 많은 부분을 자본가가 부상으로 가져간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노동자들의 절대적인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거라면 뭐 그런 정도는 감소할 수 있지 않느냐, 뭐가 불만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 자, 그런데 결국 상대적 예가치의 증대를 생산을 위해서 이제 노동 생산성의 증대가 필수적이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 노동 생산성의 증대가 단순히 여기서만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자,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노동 생산성의 증대는 크게 세 가지 결과를 수반하거나 또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첫 번째가 노동 강도가 강화된다. 무슨 소리냐? 어떻게 하면 생산성이 증대될까? 새로운 기계나 기술을 도입하면 된다 라고 흔히 생각합니다. 실제로 새로운 기계나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노동 강도가 높아지지 않거나 오히려 약화되더라도 생산성이 증대할 수 있어요. 근데 현실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두 개가 병행하게 됩니다. 자, 공장에서 새로운 생산설비가 도입이 되면은 일단 기존의 생산설비를 교체하고 새로운 생산설비가 들어오면서 뭐 공정이라든지 작업방식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노동자들이 거기에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작업 속도가 처음에는 이전보다 느려지죠. 컨베이어 벨트가 천천히 돌아간다. 근데 노동자들이 거기에 익숙해질수록 이게 다시 점점 빨라지죠. 아, 그래서 드디어 이제 본궤도에 올라섰다라고 판단할 때쯤에는 노동자들은 이거 전부 다 빡세진 것 같은데? 라고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왜? 이전에 이랬던 방식과 지금 이랬던 방식이 다르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동일한 시간에 얼마나 많은 노동력을 지출해야 하는가를 일일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걸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근데 실제로 통계로는 이제 뭐만 확인이 되느냐? 새로운 생산설비를 도입하기 전과 후에 동일한 시간에 얼마나 많은 상품들을 만들어냈느냐라는 것만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산설비를 교체했더니 생산성이 20% 증대했다
라고 이제 통계 수치로 확인이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가 얼마만큼 강화되었는지는 네, 그 통계가 전혀 말해주지 않는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새로운 기계나 기술의 도입은 결국 노동자들의 숙련이라는 것들을 갈수록 쓸모없게 만들어. 그렇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하는 작업들이 갈수록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히 일정 기간 숙련을 쌓은 노동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금만 익숙해지면 누구라도 특별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점점 바뀌게 되고 결국 그게 이제 노동자들을 언제라도 쉽게 대체할 수 있는 존재로 이제 전락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노동력의 가치도 하락하게 되죠. 이건. 그리고 이제 세 번째를 보여드릴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1년에 1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자동차 공장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10만 대의 이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해서 현재 이 자동차 공장에서는 1만 명의 노동자가 하루에 10시간씩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 총 10만 시간의 노동이라는 게 매일 진행이 된다는 거죠. 자, 자본가들이 생산성 증대만이 회사도 살고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라고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이 거기에 동의를 했죠. 그래, 경쟁력이 높아져야 우리 모두가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회사가 하는 생산성 증대 작업에 동참하자라고 해서 노동 강도가 강화되는 걸 감수하고 생산성 증대에 협력을 했어요. 그 결과로 이제 1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해서 하루에 10만 시간의 노동이 필요한 게 아니라 8만 시간의 노동만 필요한 상황이 됐다는 거죠. 자, 문제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 8만 시간의 노동을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뭐, 단순하게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전과 똑같이 1만 명의 노동자가 일을 하되, 이제 이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씩만 일을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반대로, 노동자 한 사람은 여전히 10시간씩 일을 하지만 이제 이 노동자가 1만 명이 아니라 8천 명만 필요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자본가라면 1번을 택하시겠습니까? 2번을 택하시겠습니까? 1번 하시겠다는 거. 2번 하시겠다는 거. 왜 1번 하면 안 돼요? 자, 생산성이 증대했다라는 건 동일한 규모의 생산을 위해서 필요한 노동시간이 줄어들었다면 그러면 대단히 단순하고 지루한 이런 반복적인 노동을 조금이라도 덜 하고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문제는 자본주의에서 그런 선택을 하는 자본가는 바로 경쟁에서 뒤쳐져서 망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생산성이 증대했음에도 노동시간이 줄거나 노동 강도가 완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잘라내는 방식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생산성 증대의 결과로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이 보기에 점점 더 불필요한 존재예요. 자, 그걸 뭐라고 보냐면 상대적 과잉입니다. 자, 생산성의 증대는 생산성 과잉, 생산 상대적 과잉구를 점점 더 큰 규모로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를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절대적으로 노동자가 쓸모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본가들이 보기에 불필요해요. 그죠? 자, 그래서 보통 이런 현상을 노동결합적 기술혁신이라고 이제 최대한 중립성을 표방한 용어로 표현을 하는데 훨씬 더 익숙한 표현이 있죠. 이른바 고용없는 성장. 최근에 이제 자본가들이 의식적으로 떠벌리는
그 용어가 뭐예요? 이른바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갈수록 기계와 같은 자동화 설비들이 노동자들을 필요 없게 만들 테니까 어떻게 해라? 예, 알아서 순종해라 라는 식의 일종의 협박용어인데 이게 결코 최근의 현상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경향이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노동 생산성의 증대라는 게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는 애초부터 뭔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요소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네,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노동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목적, 생산을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가 문제가 됩니다. 생산의 목적이 그 사회 구성원의 욕구,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있는 사회라면 생산성의 증대는 그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의 단축, 내지는 노동강도의 완화로 직결될 수가 있죠. 근데 자본주의적 생산의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자본과 계급의 이윤의 획득, 가치정식의 목적인 사회에서는 정반대로 노동강도가 오히려 강화되고 노동자들이 언제라도 대체할 수 있는 존재, 나아가서 점점 더 쓸모없는 존재로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잉여가치 생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다시 질문이요. 네. 노동성의 증대에서 8,000명 몇 시간, 왜 만 명으로 몇 시간을 부리지 않는지. 그러려면 생산 규모 자체가 증대되어야 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자본가들이 생산 규모를 증대시키는 과정에서는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나 그럴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죠? 네. 지금 저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건 일정한 규모의 생산을 전제로 했을 때는 노동자들이 점점 덜 필요해진다.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본주의적 생산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지면서 고용이 절대적으로는 늘어날 수 있겠죠. 근데 생산 규모가 확대되는 속도에 비해서는 훨씬 느린 속도로 훨씬 적은 수의 노동자들만이 추가로 필요해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회에 존재하는 자신의 노동력을 기꺼이 팔고자 하는 또는 팔 수밖에 없는 사람들 중에서 점점 더 많은 수가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기가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예, 그걸 이제 상대적 과잉인구의 증대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또. 자, 이 주제는 우리가 이제 공항을 공부할 때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가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경향입니다. 자, 뭐 추가적으로 몇 가지 얘기가 있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쯤에 중간고사 전 시간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할 얘기는 노트에 있는 일곱 번째 주제, 가치와 가격 사이의 관계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지난번에 이제 미뤄놨던 것들을 오늘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걸쳐가지고 최대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품의 가치는 불변자본과 가변자본과 잉여가치의 합이다. 다시 한번 불변자본 부분은 새롭게 생산된 가치 부분이 아니고 이미 기존에 존재하는 생산수단의 가치가 이전된 부분이고 새롭게 생산된 가치 부분은 이제 VWS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변자본과 잉여가치 사이의 비율, 잉여가치율을 정의했어요. 그러면 결국 이윤의 원천이 잉여가치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를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자본가도 이렇게 생각할까? 자본가는 결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자기가 얻는 이윤이 노동자로부터 나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는 게 자기한테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죠. 그래서 자본가는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이 잉여가치의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서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또는 알지 못하고 불변자본이든 가변자본이든 간에 다 자기가 생산을 위해서 투입해야 될 비용으로만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로를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자,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을 질적으로 구분하는 방식으로는 잉여가치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 있지만, 자본가는 뭐 지난 시간에도 나와있지만은 신고전학과 경제학자들이 자본이라고 통칭하는 각종의 생산수단과 노동자의 노동력을 대단히 형식적으로만 구분한다. K와 L을 구분하는 방식이 이게 질적으로 달라서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의 생산수단이 있고 여기서 추가적인 생산요소로서 노동이 덧붙여진다. 라는 게 이제 주의경제의 사고방식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본가들은 잉여가치를 가변자본에 대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총투하자본,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의 합에 의해서 합으로 나누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성립하는 비율이 이윤율입니다. P+R. 그래서 잉여가치를 총투하자본에 대해서 나누게 되면 이건 가변자본이 증식된 결과 내지는 착취의 결과가 아니라 자본가가 투하한 총자본이 어떤 신비한 방식에 의해서 증식된 결과로. 자, 그렇게 생산 과정에서 소비된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의 합을 질적인 차이를 무시하고 동일시하는 개념이 비용가격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비용가격은 생산 과정에서 소비된 불변자본의 가치와 가변자본의 가치 합으로 이루어져. 굳이 소비된 불변자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난번까지는 우리가 계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무시를 했지만 생산수단 중에는 한 번의 생산 과정에서 전부 다 소진되어서 가치가 전부 이전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조금씩 마모되면서 부분적으로만 가치가 이전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본가가 그 총 투하 자본으로 지출했다고 해서 전부 다 상품가치 한꺼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합니다. 자, 이렇게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의 질적 차이를 무시했을 때 이제 잉여가치는 이윤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이윤이라는 건 뭐다? 그 실체는 잉여가치이지만 우리가 겉으로 보는 이윤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출신 성분이 은폐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임금이라는 게 결국 노동력의 가격이라는 걸 노동가치를 출발했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임금은 무엇으로 나타난다? 노동의 가치 또는 가격으로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이윤도 그 실체가 노동자가 생산한 가치 중에 일부인 잉여가치이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형태로서는 그것과는 무관한 자본가가 투하한 총자본이 어떤 신비한 방식으로 증식된 결과로 나타납니다. 이게 현실의 이제 가격이 본질을 은폐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인 괴리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무슨 소리냐? 결국 자본가들이 생산을 하는 목적은 뭐다? 이윤의 획득이고 더 많은 이윤을 위해서 자본가들은 한편으로는 자기 휘하의 노동자들을 가능한 효율적으로 착취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공부했던 데 그러면서 동시에 끊임없이 다른 자본가들이 얼마만큼의 이윤을 얻고 있는가를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똑같은 크기의 자본을 투하했다고 하면 마땅히 내가 됐든 다른 자본가가 됐든 최소한 동일한 수준의 이윤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물론 더 높은 수준의 이윤을 얻을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그래서 내가 천억 원의 자본을 투하해서 1년 동안 평균적으로 얻게 되는 이윤이 100억 원이다 라고 하면 이윤율이 10%가 되겠죠. 근데 가만히 옆을 둘러보니까 다른 분야에 똑같이 천억 원을 투하한 자본이 이윤율 30%를 실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용납이 안 되죠. 그죠? 자,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자, 편의상
한사 외에 딱 세 개의 산업 분야만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계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각 분야마다 동일한 크기의 자본, 100만 큼씩의 자본이 투하된다고 가정을 할 거예요. 뭐 100억 원이어도 좋고 100조 원이어도 좋습니다. 근데 똑같은 크기의 자본이 투하된다고 하더라도 생산 분야가 다르면 그 자본이 생산수단과 노동력,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으로 분할되는 비율이 똑같을 리가 없죠. 생산 분야의 특성에 따라서 이 비율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편의상 일부문은 100만큼의 자본이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으로 90대 10의 비율로 나누어지고요. 2부문은 80대 20, 3부문은 70대 30으로 나누어진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산소를 역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잉여가치율은 100%라고 전제를 하겠습니다. 그럼 각 분야에서 생산된 잉여가치 양은 얼마입니까? 1부문에서는 얼마만큼 잉여가치가 생산돼요? 가변자본이 10이고 잉여가치율이 100%니까 잉여가치가 10만큼 생산되겠죠? 2부문은 20, 3부문은 30입니다. 이거 계산 안 되는 사람은 없죠? 네. 자, 그러면 각 분야에서 생산된 상품들의 가치량은 얼마가 됩니까? 다 더하면 되죠? 1부문에 생산된 상품의 가치 크기는 110, 2부문은 120, 3부문은 130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 상품의 가격이 그 가치와 동일한 크기로, 즉 가치와 가격 사이의 괴리가 없이 가격이 그대로 가치만큼 실현된다고 했을 때, 그랬을 때 각 분야의 자본가들이 얻을 수 있는 이윤율은 얼마나 될까? 자, 1부문의 자본가는 100을 투하해서 110에 팔았어요. 이윤을 10만큼 얻겠죠. 이해가치와 동일한 크기만큼. 이윤율이 몇 퍼센트다? 10%죠. 2부문은 20%, 3부문은 30%다. 다 따라오셨죠? 자, 똑같이 100만큼의 자본을 투하했는데 생산된 상품의 가치 크기와 이윤율이 다 달라요. 왜 그래요? 동일한 크기의 자본이라고 하더라도 불변자본과 가변자본 사이의 구성 비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윤의 원천이 되는 추가적인 가치를 생산하는 가변자본의 비중이 높을수록 더 많은 잉여가치가 만들어진다. 자, 근데 상품이, 개별 상품의 가격이 가치대로 판매된다면 이렇게 되겠지만, 자본주의적 생산에서는 미안하지만 이걸 용납되지 않는다. 왜? 여러분이 1부문의 자본가라면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100씩 집어넣는데 나는 이윤율이 10%고 누군가의 이윤율이 30%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가능한 빨리 이 부분의 사업을 정리하고 상품으로 진출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각각의 산업 분야 내에서 자본가들이 특별히 가치를 둘러싼 생산성 증대 경쟁을 벌이지만 동시에 서로 다른 분야들에서는 이 이윤율의 차이 때문에 더 높은 이윤율을 실현하기 위한 경쟁이 동시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쟁은 대체로 그러니까 자본이동이라는 형태로 나옵니다. 예. 부문 간 자본들의 경쟁이라는 게 이윤율이 높은 분야에서는 낮은 분야에서 계속해서 이제 자본들이 몰려들게 되고 반대로 이윤이 평균보다 낮은 분야는 자꾸 자본이 빠져나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주류 경제학이 아주 좋아하는 수요 공급의 원리가 작동합니다. 이윤율이 높은 또는 높았던 분야는 계속 외부에서 자본이 유입되니까 어떻게 돼요? 공급에 비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아지죠. 그럼 어쩔 수 없이 가격이 하락하고 이윤율도 줄어듭니다. 반대로 이윤율이 처음에 낮아가지고 자본이 자꾸 빠져나가는 분야는 어느덧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가격과 이윤율이 올라가겠죠. 자,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평균적인 수준의 이율 또는 이걸 다른 말로 이제 일반적 이율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성립하죠. 자, 이윤율을 P 프라임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이제 잉여 가치를 총 투자자본에 대해서 나눈 건데 평균이니까 뭐 보통 이제 평균을 이렇게 어퍼 바를 쓰는 경우가 있죠. P 프라임 바라고 합시다. 자, 평균 이윤율은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사회 전체적인 수준의 이윤율이니까 분모하고 분자를 다 더하면 사회 전체적으로 생산된 총 잉여 가치를 그 사회에서 투여된 총 자본으로 나누면 이게 평균입니다. 자, 이 예에서 총 투여 자본이 얼마야? 좀 삐뚤어지게. 총 투여 자본이 300이죠. 세 개의 분야에서 이렇게 투여됐습니다. 총 잉여 가치는 60입니다. 그러면 300분의 60이니까 이 예에서는 평균 이율은 20. 다시 말해서 자본 간 경쟁의 결과로 이제 각각의 상품들이 가치대로 팔리는 게 아니라 평균 이윤율을 보장하는 가격으로 팔리게 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상품들의 비용 가격에다가 P바, 평균 이윤을 덧붙인 가격으로 판매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성립하는 가격을 생산가격이라고 대문자 P로 표시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예에서 생산가격은 어떻게 돼요? 1부분의 생산가격은 얼마입니까? 투하자본이 100인데 자, 여기서는 이제 여전히 고정자본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니까 소비된 불변자본도 투하자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비용가격도 100이에요. 평균 이윤은 얼마입니까? 평균 이윤율이 20%고 투하자본이 100이니까 100에 대한 20%니까 20이죠. 100에다 20을 더한 가격, 120으로 팔리게 된다. 이 부분은 어때요? 네, 이 부분도 똑같아요. 3부분도 마찬가지죠. 다시 말해서 생산된 가치 크기는 1, 2, 3부분이 다 다르지만 실제로 실현된 생산 가격은 동일해졌다. 왜? 자본 간 경쟁의 결과로 상품이 가치대로 판매되는 게 아니라 각 분야에서 자본가들이 투하한 자본의 크기에 비례한 평균 이윤을 실현하는 그런 생산 가격으로 팔리기 때문이다. 알아보셨어요? 자, 이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부분의 경우에는 상품의 가치보다 생산 가격이 더 크죠? 가치 이상으로 가격이 실현됐어요. 3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오히려 가치보다 생산 가격이 더 낮게 실현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3부분의 자본가가 손해를 본 건 아니에요. 왜? 자기가 비용 가격으로 지출하면 100밖에 안 되잖아. 거기에 더해서 20만큼의 평균 이율을 실현한 거예요. 자, 어쨌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개별 상품의 가치와 가격이 체계적으로 괴리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불변자본과 가변자본 사이의 비율이 사회적 평균보다 높은, 즉 불변자본의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가치보다 더 높은 생산가격이 실현되고 반대로 가변자본의 비중이 더 높은 분야의 경우에는 가치 이하로 생산가격이 실현됩니다. 이 부분은 어쩌다 보니까 가치하고 생산가격이 동일한데 이런 경우에는 우연하게도 불변자본과 가변자본 사이의 구성비가 사회적 평균하고 일치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현실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부분의 상품 가격은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동가치이론을 처음 공부했을 때 여러분이 이제 가지게 되는 의문 중에 이제 일부 내지는 어느 정도 큰 부분이 해소가 되는 거죠. 왜? 개별 상품의 가치하고 가격이 직접적으로 일치하지 않느냐. 생산 과정에서 생산된 가치와 잉여가치 부분이 실제로 유통 과정에서 실현될 때는 온전히 실현되는 게 아니라 투하자본의 크기에 비례한 평균 이윤을 실현할 수 있는 생산 과정으로 되게 됩니다. 자, 여전히 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개별 상품 수준에서 가치하고 가격은 대체로 일치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일반적이라는 건데, 지금까지 노동시간에서 결정되는 가치를 가지고 다 설명을 해놓고 느닷없이 이제 와서 이게 양쪽으로 다르다라고 하면은 이거 사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애덤 스미스나 리카도가 골치를 썩였던 문제이기도 한데, 마스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 개별 상품 수준에서는 어떤 상품의 가치와 그 상품의 생산 가격이 여간에서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상품에 포함된 잉여 가치와 실현된 이윤의 양도 역시 어지간해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회 전체적인 수준에서는 어떻게 될까? 자, 이 예에서 생산된 상품의 총 가치를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네. 300에다 60을 더하니까 360. 그리고 실현된 생산 가격의 총합은 또 얼마가 되나요? 네. 이것도 네, 역시 360. 다시 말해서 개별 상품 수준에서는 가치와 가격이 괴리될 수 있지만 사회 전체적인 수준에서 총 가치와 총 생산 가격은 일치한다. 마찬가지로 생산된 총 잉여 가치와 실현된 총 이윤을 다 합해 보더라도 역시 그 크기는 일치한다. 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개별 상품 수준에서의 가치와 가격 그리고 잉여 가치와 이윤 사이의 괴리는 사회 전체적인 수준에서 총 가치와 총 생산 가격이 일치하고 총 잉여 가치와 총 이윤이 일치한다는 방식으로 해소될 수밖에 없다. 이게 막세다. 네, 질문. 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완결되지 못했던 내용을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건 뭐다? 수요와 공급의 작용에 의해서 끊임없이 변동하는 시장 가격인데, 주류 경제학조차도 이 시장 가격의 변동의 중심에 이른바 균형 가격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왜 개별 상품의 균형 가격이 특정한 수준에서 결정되느냐에 대해서는 딱히 이야기하지 않는다. 근데 사실은 이 배후에 자리하고 있는 게 뭐다? 노동시간에 의해서 결정되는 가치인데, 그러면 이제 시장 가격의 변동의 중심이 가치란 얘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류경제학이 균형가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실체가 바로 뭐다? 생산가격이다. 자본가들이 그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지출해야 하는 비용가격에 자본가들의 투하자본에 비례하는 평균 이윤을 더한다. 이게 바로 생산가격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생산가격을 가치가 규제하는데, 이 규제하는 방식이 직접적으로 일치한다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수준에서 총 가치와 총 가격, 총 잉여 가치와 총 이윤이 일치한다는 방식으로 규제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마크스주의 노동 가치 이론이 가치로부터 가격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네, 질문 없으세요? 네. 처음에 표를 드시게 분야가 다르다고 하셨는데, 네. 산업이 아니죠? 다른. 네, 서로 다른 산업이에요. 뭐 농업일 수도 있고 공업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옷을 만드는 산업, 컴퓨터를 만드는 사람, 휴대폰을 만드는 사람일 수도 있죠. 다 달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이제 자본가들끼리 치열하게 경쟁하는 과정에서 한 산업 분야에 생산된 동일한 상품의 가치는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고요. 이른바 사회적 가치가 존재한다는 거고, 그리고 자본가들끼리 열심히 노동자들을 착취하기 위해 경쟁하면서 착취율은 산업 분야와 무관하게 역시 네, 비슷하게 유지된다라고 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세 개가 아니라 다섯 개를 상정하겠습니다. 항상 모든 수업에서 보듯이 강사가 저희가 앞에서 풀어주는 건 상대적으로 쉽고요. 여러분한테 풀어보라고 되는 건 좀 복잡해요. 자, 역시 편의상 포함된 자본의 크기는 각 분야별로 똑같이 4개인데요. 자, C하고 V가 분할되는 비율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율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100%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이전의 예와 다른 점이 이제 고정자본의 문제를 고려할 겁니다. 즉, 아까 경우에는 투하자본하고 비용가격이 동일했어요. 다시 말해서 불변자본 중에서 내구성을 가진 기계 같은 게 한꺼번에 다 소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무시했는데 이번에는 이거를 고려합니다. 그래서 일부분의 경우 투하된 불변자본의 크기는 80이지만 이 중에서 50만큼만 소비된다고 가정합니다. 자, 그게 의미하는 건 뭐냐? 여기 써놓은 것처럼 비용가격, 생산가격을 형성하는 게 같이 비용가격, 생산가격을 형성하는 게 예, 그 중에서 불변자본 부분이 80이 아니라 50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70이 투하됐지만 50이 60 이렇게 될 겁니다. 예, 네, 이렇게. 자, 불변자본 부분 중에서 이제 비용가격에 포함되는 불변자본, 이번 기회 생산에서 소비된 양이 각각 다르다. 그러면 당연히 비용 가격이 아까와 달라질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생산된 상품의 가치 크기도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치하고 가격이 일치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이윤율을 계산을 하고 자본가들끼리의 경쟁에 의해 가지고 평균 이윤율이 성립했을 때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상품들이 가치대로 팔리는 게 아니라 생산가격대로 팔린다고 했을 때 생산가격은 얼마인가를 계산할 수 있고 일종의 검산입니다. 만약에 이 계산이 잘 됐다면 생산가격과 가치 사이의 차이를 각 분야에서 구한 다음에 이걸 다 더하면 여기가 얼마가 나와야 되겠어요? 총가치와 총생산가격이 일치할 경우 0이 나와야 되겠죠. 네, 이런 방식입니다. 자, 지금 해보세요. 자, 주의해야 할 건 비용가격, 가치 생산가격 계산할 때 불변자본을 가지고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생산 과정에 소비된 불변자본의 크기를 가지고 계산을 해야 합니다. 다른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변자본하고 동일한 거. 문제가 되는 건 비용가격인데요. 자, 비용가격을 구하려면 생산 과정에서 소비된 불변자본 가치에다가 다변자본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비용가격이 50에다 20을 넣어서 70입니다. 여기는 71. 91. 95. 15가 되죠. 자, 가치 크기는 어떻게 구합니까? 네. 비용 가격에다가 잉여 가치를 더하면 되지. 그렇죠? 90. 111. 131. 70. 개별 상품의 가치하고 가격이 일치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윤율은 뭐 당연히 90%, 30%,
40%, 15% 떨어졌습니다. 자, 비용 가격은 생산 과정에서 소비된 불변자본만을 가지고 계산하지만 환율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총 투하 자본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00억 원을 지출해서 기계를 한 대 샀는데 이 기계가 올 한 해 10분의 1만 마무돼서 10억 원의 가치만 비용 가격에 포함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자기가 100억을 투자해놓고 10억에 대해서만 이윤을 계산하겠어요? 그렇진 않죠. 그래서 이윤율을 계산할 때는 한 총 투하 자본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제 평균 이윤율을 구해야 될 차례인데요. 평균 이윤율은 총 투하 자본을 총 이어가치로 나눈 이어가치에 대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총 투하 자본은 500. 총 이어가치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110입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평균 이윤율은 모든 분야에서 22%입니다. 자, 생산가격의 계산입니다. 생산가격은 비용가격 더하기 평균 이윤인데요. 평균 이윤이, 평균 이윤율이 22%고 투하자본보다 100이니까 평균 이윤의 크기가 20이죠. 다 더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비용가격 70에다가 평균 이윤 22를 더하니까 95입니다. 여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81에 22니까 103. 91에 22면은 113. 77. 37. 자. 자, 그리고 나서 그 검산을 해봅시다. 네. 생산가격에서 가치를 빼면 여기는 플러스 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4, 7, 17입니다. 다 더하면? 그래서 따라오셨어요? 네, 질문이요. 자, 이게 이제 가치와 가격 사이의 체계적인 괴리가 불가피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 볼 수도 있듯이 불변자본의 비중이 높은 분야일수록 어때요? 실제로 노동시간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결정되는 가치보다 생산가격이 더 높죠. 그래서 농업에 비해서는 공업이 세우고 그리고 중소기업보다는 이제 대기업이 기계와 같은 생산수단의 비중이 높은 불변자본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그런 상품들의 가격이 노동시간에서 결정되는 가치보다 큰 것처럼 우리가 인식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이걸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내용을 잠깐만 소개를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까지 본 건 산업자본의 운동입니다. 자본가가 시장에서 생산수단과 노동력을 구매해서 이게 생산과정에서 결합되어서 이어가치가 생식된 상품이 만들어지고 이걸 시장에서 판매해서 이어가치를 이윤으로 실현하는 이런 운동을 하는 자본을 산업자본. 네, 현실에는 이런 자본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일단 M에서 M'로 가는 과정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고 생산 과정뿐만 아니라 유통 과정, 즉 생산수단과 노동력을 구매하는 과정과 생산된 이어가치가 포함되어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도 현실에서 시간이 걸뿐만 아니라 비용이 되는 거죠. 특히나 자본주의적 생산은 상품 생산이기 때문에 자본가가 만든 상품이 저절로 팔리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본가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죠. 자기가 직접 이 판매 과정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감수하면서 소비자한테 판매를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한테 이 과정을 대행시킬 것인가. 자, 대행시키는 게 차라리 싸게 먹힌다라고 하면은, 예, 산업자본가의 입장에서 C', M'의 과정을 전담하는 자본가가 출연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산업자본. 그래서 산업자본이 누구한테 판매하냐면 최종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산업자본에게. 그래서 산업자본에게 C', M'의 과정이 산업자본에게는 MC의 과정이 되고요. 산업자본가한테 구매한 상품을 다시 소비자한테 판매하는데
자, 상업자본가가 산업자본을 위해서 무료 봉사를 할 생각이 있는 건 아니겠죠. 이 자본가도 이윤을 요구합니다. 어떤 수준의 이윤을 요구하겠어요?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투하 자본의 크기에 비례한 평균 이윤에 준하는 이윤을 요구할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단순히 상품을 사고 파는 것만으로는 추가적인 가치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마치 여기서는 M에서 CM'로 가는 과정에서 가치가 늘어나는 것처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라는 문제가 남아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산업자본이든 상업자본이든 간에 처음에 자기 화폐를 가지고 출발하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죠. 다른 어딘가에서 화폐를 빌려와서 이 과정을 시작합니다. 그럼 이 과정의 끝에 이윤을 실현했을 때는 그 이윤의 일부를 이 화폐를 대부한 자본가에게 이자라는 형태로 나눠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자본가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화폐를 대부하고 가만히만 있었는데 가치가 늘어나는 이런 어떤 신비한 일을 통해서 이자라는 게 뭐고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환상이 생겨나는 것을 추가로 설명해요. 산업자본, 상업자본, 이자 낳는 자본 모두 이런 활동을 위해서는 일정한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토지가 필요하다는 건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토지도 사적 소유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토지 소유자들은 이것을 일정 기간 동안 임대하고 뭘 요구해요? 지대를 요구하는 거죠. 그럼 이 지대는 어떻게 발생 하는 거고 이게 현실에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느냐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아직 공부하지 않았어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이 내용을 보시죠.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